자, BNP 파리바 카리프 생명과 함께 오늘 저녁도 한번 잘 여러분을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땠을지 박재영 차장님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박재영 차장님도 혹시 오시는 날 대체로 좀 오릅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전 모르겠어요. 아, 대체로. 네, 대체로. 아유, 행운의 사나이.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두 분의 행운의 사나이들이 또 뭉치시니까 오늘 좋은 장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네, 오늘은 코스피가 1% 정도 올랐고요. 네.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75% 거의 2% 가까이 오르면서요. 아, 코스피는 3049포인트, 오늘 28포인트 올라서요. 3000포인트를 조금 안착했다. 뭐 이렇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요새 계속 이제 3000포인트 공방이 좀 있었거든요. 장중에도 올라 시작했다가 조금 밀리면서 3000포인트 뭐 뛸까 말까 하다가 소폭 올라서 끝나고. 예,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이제 3050포인트 정도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착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상승 종목 수도 570 종목으로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17포인트 오르면서 네. 100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1090 종목이 올랐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 다 올랐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바이오도 좋았고, 뭐, 반도체도 크게 뭐 나쁘지 않았고 괜찮았고, 네. 뭐 요새 굉장히 핫한 뭐 어휴. 엔터주들은 뭐 거의 불을 뿜었습니다. 와, 최근 JYP 네. 9%가 올랐군요. 네, 엄청나게 올랐어요. 하이브도 그렇고,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지난주부터 드렸었는데,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 수급도 좋아지고, ETF에 메타버스 ETF가 5개, 일단 4개 정도가 2주 동안 1000억 이상이 모였습니다. 2주 만에. 해외 관련된 메타버스 ETF는 올해 6월 달에 설정이 됐는데, 거기도 뭐한 2, 3천억 모였는데, 국내 ETF가 설정되고 나서는 돈이 급격하게 그쪽으로 쏠리는. 그래서 그쪽과 관련해서 게임주도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뭐 위메이드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펄어비스는 주가 보면 얘가 언제 조정받았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펄어비스. 네, 그리고 뭐 인터넷 산업도 그렇게 나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네. 코스닥도 굉장히 좋았고요. 환율도 오늘 외국인이 수급을 보면 1000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해줬고요. 코스닥에서 무려 1400억이나 샀습니다. 둘이 이제 규모가 다르니까 네. 코스피에서 1000억은 코스닥에서 한 200억 정도? 규모로 봤을 때 2, 300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오늘 코스닥에서 코스피보다 더 많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관이 오늘 3,500억 정도 코스피 시장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9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양대 시장 모두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어떤 걸 제일 많이 샀나 좀 보면, 기관은 삼성전자를 샀고요. 네. 삼성전자가 오늘 사실 초반에는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하이닉스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장 후반에 삼성전자도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1% 이상 올랐고요. 네. 외국인은 두산 퓨얼셀을 가장 많이 샀고, 그다음에 네이버, 셀트리온, 약간 뭐 성장주 중심의 외국인은 매수가 코스피 시장에서는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SM을 기관은 가장 많이 샀습니다. 9%. 그다음에 기관이 카카오 게임즈, JYP 엔터, 에코프로 HN, YG 엔터 네. 이런 종목들 보면 뭐 엔터나 뭐 컨텐츠나 게임이나 이런 쪽을 기관들이 좀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위메이드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위메이드가 오늘 15% 급등했거든요. 위메이드? 네. 위메이드가 뭐 최근에 NFT 뭐 게임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급등을 네. 했었는데, 오늘 시세를 굉장히 많이 분출을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SM, 컴투스, 네이처셀, HLB 이런 것들을 외국인은 매수를 했습니다. 네. 환율은 오늘 80전 하락하긴 했는데요. 1167원에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는 거의 4원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1200원 간다, 1200원 간다, 1200원 실제로 한번 찍고 내려오기도 했었고, 근데 환율이 좀 안정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오늘 중국 증시는 그냥 보합권, 약보합권 네. 뭐 요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리 사실 미국은 계속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상승세가 좋진 않았었거든요. 요거를 좀 한 번에 오늘 좀 분출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코스닥과 코스피 양시장 모두 특히 이제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던 하루였는데 오늘 좀 뭐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들이 뭐뭐 좀 있었습니까? 일단 오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한국은행에. 위에 아침에 장전에 발표가 됐는데 조금 걱정스럽긴 했어요.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3% 성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조금 더 좋을 것이다. 8월 달에 하느니 예상을 했을 때는 네. 이제 1분기에 1.2% 성장을 했습니다. 2분기에는 0.8% 성장을 했고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우리 이제 성장률 목표치가 4%거든요. 네. 하는에서 전망하는 게. 그래서 3분기에 0.6, 4분기에 0.6 하면 4%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얘기하기로는 이제 병목도 조금 해결이 될 거고 네. 뭐 반도체 가격도 좀 더 좋아질 거고 그래서 경기는 좀 더 코로나도 좀 완화될 거고 해서 좋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더 안 좋게 나왔고요. 그 이유는 민간 소비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네. 거리 두기를 좀 하다 보니까 민간 소비가 좀 안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정부 소비가 1.1% 는 거 제외하고는 다 안 좋았거든요. 그중에 민간 소비가 좀 영향을 많이 줬고 설비 투자가 2.3% 감소했는데 이것도 사실 병목과 무관하지 않다. 운송 장비 쪽에서 설비 투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네. 당연히 반도체가 부족한데 설비 투자해가지고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상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설비 투자가 좀 줄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정부에서는 일단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11월 되면 거리 두기가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간 소비가 좀 개선이 될 거고 추경 효과도 영향을 좀 줄 것이다. 그래서 4분기에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고 이제 병목 현상들도 뭐 반도체 부족 이런 것들 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서 4분기에는 3분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 3분기에 조금 좋지 않았지만 4분기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오늘 시장에 좀 반영된. 원래 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가장 안 좋은 실적 발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반등하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본 게 그 뭐 오름폭이야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이닉스 실적 발표랑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이쪽 좀 많이 보셨겠죠? 요새 움직임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 이 정도 올랐으면 급등한 건데요. 급등이네요. 사실 최근 며칠 동안 12% 올랐어요. 맞습니다. 적지 않게 올랐고 아. 예. 굉장히 많이 올랐죠. 다들 최악이라고 할 때부터 네. 계속 오르기 시작을 해서 뭐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하고 더 올랐으니까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막 그랬었거든요. 사실 왜 오르지? 왜 오르지? 그랬는데 일단 싸다는 매력이 있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좋다 이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로 보면 매출이 11조 8천억이 나와서 45% 증가했습니다. 아, 영업이익은 4조 1,700억이 나와서 22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컨센 대비해서 한 2.9% 정도 적게 나온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컨센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좋진 않았었는데 야 우리가 걱정했던 거에 비해 얼마나 잘했냐 이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순이익이 3조 3천억 원 나와서 컨센 대비해서는 13% 증가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내용이 저는 조금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빅그로스를 보면 DRAM은 빅그로스가 이제 로우 싱글로 감소했다. 그러니까 빅그로스가 뭐 크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낸드는 20% 초반대가 빅그로스가 성장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DRAM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낸드는 생각보다 괜찮네. 낸드가 흑자 전환했거든요. 네. 낸드 사업부가 적자였는데 이번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키징 쪽, 매출의 24%를 차지하는 패키징 쪽은 전기 대비해서 무려 매출이 30%나 증가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DRAM 가격도, 그러니까 하이 싱글, 그러니까 1%대 후반, 그러니까 7, 8, 9%를 하이 싱글이라고 하죠. 하이 싱글, 그 다음에 낸드는 미드 싱글, 그러니까 네. 5%대 가격 상승이 지금 뭐 3분기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고 낸드는 흑자 전환했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제 모멘텀을 하나 남은 게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거든요. 네. 지금 중국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케이 하면 원래 예상으로는 3분기에 3분기쯤 합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이닉스 쪽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딜레이 돼서 4분기 정도에는 합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3분기에는 랜드 사업부가 흑자가 났는데 네. 인텔은 랜드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 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시장에서는 좀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좀 걱정하고 있는 캐펙스 투자 얼마나 할 거예요? 네. 근데 하이닉스 측에서는 보수적으로 DRAM 투자는 보수적으로 대응하겠다. 대신에 수익성을 추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공급이 막 늘어나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조금 네. 오늘 시장에서는 해소를 해준 것 같고요. 그런 영향에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상승을 주도하면서 삼성전자도 오늘 뒤따라 올라가서 코스피 지수가 시작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많이 좀 확대를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보니까 전기전자를 산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네. 네. 그동안은 뭐 기관도 마찬가지고 시장은 사도 전기전자 쪽 비중을 줄였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양쪽 모두 이렇게 사는 모습이었었고 뭐 지금 박 차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도 있지만 공급을 생각보다 조금 이제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캐파 투자를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좀 그 기간을 뭐 지금 한다고 그랬으면 다음으로 좀 이연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걸 조금 막으려는 이런 시도들도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현대차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것도 하이닉스랑 약간 이건 하이닉스랑 약간 이게 다르긴 한데 현대차는 실적이 뭐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아요. 전년 대비해서 좀 좋지 않게 나왔는데 컨센서스는 약간 충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반도체 공급망 공급 부족은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고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는 현대차가 보합해서 1%대 이상으로 좀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3분기 실적을 보실 때는 이제 기대치를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실적이 안만 좋게 나와도 기대치가 높으면 조금 어렵고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를 예상한 기업이 실적 발표하면 좀 반등 나오는 경향이 최근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실적을 보더라도 컨센 대비해서 실적이 적게 나온 기업이 좀 드물었습니다. LG화학계 LG전자 정도? 근데 그거는 우리가 또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GM 리콜. 그게 이제 LG전자와 LG화학의 이제 어닝 그 쇼크를 유발한 거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도 크게 뭐 영향을 좀 주진 않았었고 지금 대형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로 이번 주까지 거의 이제 끝나는데 다음 주나 네. 그러면 실적을 좀 보고 아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기업들은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자 그리고 옐런이랑 리허가 서로 뭐 통화해서 좀 좋은 얘기 좀 오갔습니까? 네 일단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일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중국 증시는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26일 날 옐런 재무장관과 유어 부총리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올해 말에 1단계 무역 합의가 종료가 됩니다. 네. 둘 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거든요. 서로 싸우고 있지만 중국 측에서는 지금 관세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고 제조업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이 관세를 해결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 뭐 수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걱정되는데 옐런 재무장관이 두 달 전인가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플레이션이 걱정되기 때문에 중국 관세 이거 해결해야 된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관세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로에 서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경제에 좀 높은 사람들이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뭔가 해결될 기미가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이건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것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중국과 무역 전쟁 이슈는 연말이 될수록 계속 또 시장에서 뭔가 작용을 할 거거든요. 좋게든 나쁘게든.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합의 이행률이 60%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18년
2018년도 무역에서 한 2천억 달러 이상 미국 제품을 더 사라라는 게 이제 무역 협상 1단계 이제 무역 합의였는데 그게 굉장히 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걸 가지고 또 중국에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중국은 또 또 다른 뭐 협상 카드를 낼 수 있는 거라서 시장에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그동안 시장이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책이 굉장히 서로 어려웠던 건데 미중 이렇게 되면 이제 정책 공조가 다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지금 우리 박재영 차장님도 말씀해 주다시피 둘 쪽에 양쪽에서 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게 이제 공통 분모가 있더라면 시장에 주는 함의는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중 돈 책임지는 사람들의 통화가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었습니까? 오늘 시장에서 좀 일단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거를 오늘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네. 드리고 갈까 하는데요. 네. 좀 요새 시장이 그렇게 뭐 쉽지만은 않고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저는 최근에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좀 아 이거 자꾸 2011년도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2011년도가 금융위기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가 대세 상승을 하던 그 차화정 장세 그때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기억하면 뭐 작년 상승에 비해서는 그 아니지만. 폭이 크진 않지만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금융위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그때 뭐 1000포인트가 깨졌으니까 1000포인트가 깨지고 반등하면서 2000포인트를 넘어섰거든요. 네. 그때 이제 중국이 이제 경기부양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거기에 중간재를 납품하면 한국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면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차화정 장세가 열렸습니다. 네네네. 그때 뭐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자문사들이 엄청 크면서 개인 잔금도 엄청 들어오고 저는 약간 비슷하게 오버랩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포스코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20%가 넘게 나왔습니다. 어디가요? 포스코가요. 네이버가 아니고 네네네. 네이버 카카오가 20% 나왔다라고 하면 아유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포스코가 20% 불과 몇 년 전에 적자를 내기도 했었던 기업이거든요. 야, 이 20%라는 숫자가 2010년 이후에 최대 마진율이거든요. 아, 그때 시기로 다시 돌아갔구나. 네. 또 근데 그때를 한번 좀 뭐 복기를 해보면 2011년 2100포인트를 찍고 꽤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인위적인 부양책이 네. 가수요를 만들고 2010년까지 굉장한 상승을 만든 다음에 떨어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장이 열렸냐면 2015년에 어마어마한 화장품, 성장주가 그때 뭐 바이오 이런 시장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성장률은 점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성장률이 급락한다는 게 아니고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수 상단을 아주 높게 잡기보다는 업종을 좀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좋지만 이런 가격 상승이 계속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장하는 기업들이 희소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성장주들이 좀 좋아질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성장이 나올 수 있을까? 물론 이제 2차전지도 있고 인터넷도 있겠지만 최근에 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메타버스, 엔터, 컨텐츠.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지금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메타버스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이 잘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이 최근에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도 돈이 벌리고 있어요. 네. 보면 지식재산권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식재산권 수출도 2010년 이후에 최대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네, 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보면 2010년 이후 통계 편제가 만들어진 이후에 역대 두 번째 흑자, 8억 5천만 달러. 지식재산권으로 반도체나 자동차가 아니라. 그리고 음악 영상 저작권 수출이 전년 대비 40% 급증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문화예술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19억 6천만 달러로 전체 무역 수지를 견인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숫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보면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하는 애들이 잘해봐야 좀 뭐 그렇게 크게 반응은 안 하고 못할 것 같고 아 좀 이상할 것 같았는데 뭐 어느 정도 하면 주가가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
미디어 소프트웨어도 사실 네. 우리가 그렇게 기대는 안 했어요.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아유, 뭐 스튜디오 드래곤, J 콘텐츠 없었는데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뭐 엔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미디어 소프트웨어 업종 EPS 이제 상승 추이가 그러니까 하향보다 상승한다라고 나오는 컨센서스가 네.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숫자도 나오고 바라보는 시각도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성장주로 좀 주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BBIG는 말할 것도 없겠죠. 뭐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뭐 이런 것들 말할 것도 없겠지만 엔터 컨텐츠 게임 이런 쪽들을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 관련된 ETF에 돈이 또 많이 몰리기 때문에 네. 이것도 뭐 기관 수급이나 이런데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서요. 좀 앞으로는 그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우리 박지훈 차장님께서 시장을 보면서 좀 느낀 점, 우리의 지식산업, 지적자산권 이쪽으로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가 보인다 이거죠? 네, 그럴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박지훈 차장님과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